여기 내려가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요즘에 금속탐지기로 상평통보를 엄청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찾은 상평통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남대문 회현 지하 쇼핑센터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화폐 전문가 보러 갑니다. 바로 수지뱅크 코리아 김 사장님 보러 갑니다. 그 뭐야 화폐 박물관은 바로 여기 있고 회현 지하 쇼핑센터 여기 회현 지하 쇼핑센터 1번 출구에 나오면 이쪽으로 오시면 거기 3층에 있습니다. 3층 수지뱅크 코리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전 요즘에 금속 탐지기로 엽전을 엄청 많이 찾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아, 당연하지. 하여튼 엽전을 엄청 많이 찾았는데 이거 좀 가치 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사실 출토가 되는 거하고 턴에서 손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걸 전례전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땅에서 이렇게 무채 있는 걸 캐내는 거를 출토전이라고 그러죠. 엽전이든 뭐 근대주화든 출토전들이 상태는 좀 덜 좋은데 그쵸. 가품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얼핏 보니까 이런 엽전들도 뭐 물론 진품이라고 해서 많이 비싸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품은 없는데 오전 상태들은 그닥 좋지는 않네. 총짜전인가 보구나. 보통 총짜전 보통 당일전 총짜전 가치는 보통 한 3-4천원 정도? 이건 중형전인데 중형전은 보통 한 5천원 이상 해요. 진품은 확실한데 상태에 따른 가치는 조금 더 하락된다고 봐야지. 이것도 당일전 개짜전 이건 대체로 상태도 양호하네. 이런 거보다 한 3-4천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동전인데 한국의 시장에서 이런 거 가치 있어요? 엄청 많아. 진짜? 한국에. 아 많아. 이거 한 주먹 줄 수도 있어. 오 마이. 잠깐만 카메라 좀 봐줘. 여기 사장님. 오우. 왜 그런 게 많냐면은 일제 점령기에 우리나라 동전이 발행이 안 되고 있었을 때 일본 돈들을 한국에서 그냥 같이 일부러도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일본 동전들이 굉장히 양도 많고 그래서 별로 가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번도 중국 거보다도 훨씬 가치가 못 해. 예, 이건 일본께. 예, 주머니로. 아, 그러네. 예, 이런 것들은 뭐 가치 없어요. 거의 가치 없다고 봐야 돼. 이건 우리 이제 10판 10판짜리 옛날에 그 미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발행했던 거잖아. 미국에서 위탁 발행했던 거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주화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될 때 미국에서 발행했던 환주화들. 상태 좋으면은 많이 비싼 거예요. 예, 수십만 원. 예. 미사용 같으면 한 뭐 7-80만 원 하잖아. 오, 진짜요? 4292년은. 오. 헝거라 뭐 한 1-2천 원 정도. 일단 당일전 평짜전은 그러지. 병짜리 얼마예요 원래? 한 2,000원?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견별로 올라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당일전들은 특별하게 물론 당일전 중에서도 아주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보기가 어렵지. 땅에서 출토된다는 건 정말 더 어려운 거고 당일전들이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 5,000원 해요. 오 진짜요? 이제 당일전 중에 제일 흔하고 진이 이거 예, 예, 진짜 2,000원 정도. 그렇죠. 호이 진이가 제일 많이 있고 흔해요. 아 이런 거 일본 주화가 가치가 없네. 일본 주화들은 이 홀더 값이 더 비싸. 진짜요? 어떻게? 홀더가 더 비싸. 주화보다 홀더 값이 더 나가. 그냥 홀더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럼 다음에 주우면 그냥 넣고 가야 되겠네. 네 그냥. 어떻게 여기는 대한제국 1906년 반전이에요. 반전 근대 주화들은 여기 잘 안 나오는 건데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상태 좋으면 꽤 비싼 주화들이고 미사용 같으면 한 4-50만 원.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돼도 한 만 원짜리 이상 돼요. 괜찮네. 이것도 마찬가지. 일전. 일전 623년. 이것도 마찬가지. 미사용 같으면 꽤 비싼 주화인데 좀 이 정도 상태면 한 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올리랑 이거 최근에 찾았는데 광부 2년 5분짜리. 5분짜리도 마찬가지. 이건 미사용 같으면 몇십만 원 하죠. 진짜? 근데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이것도 그래도 한 한 만 원 이상은 됩니다. 이것도 만 원. 다 차 들었죠? 원래 흙에서 나오는 상평통보는 가치 별로 있어 없어요?
가치는 상태가 좀 덜해서 가치가 더 덜하긴 한데 가품은 거의 별로 없어요. 너 가품? 거의 진품이 대부분. 여기다 보니까 가품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일본 주화는 다 그런 건 아닌데 흔한 동화 이런 것들은 백동화나 이런 것들이 연대는 꽤 됐는데 워낙 양이 많고 일본이란 그렇죠. 나라 자체가 워낙 큰 나라에 예. 발행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예. 한국에도 많이 넘어와가지고 예, 밤에 그 우리 광복해서 일본으로 다시 넘어갈 때 그 예. 돈들을 우리도 쓰는 돈이라 못 가지고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금속탐지기로 당 100전을 찾았다면 100전은 상태에 따라서 요즘은 상태 좀 덜해도 5만원, 좋은 거는 15만원, 20만원까지 당백전은.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백전이라고 특별히 당백전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거 당호전이나 단위전 나오는 데서 있으면 같이 있을 진짜요? 네. 근데 그때도 돈이 이게 좀 액면으로 따지면 우리 100원짜리고 5전짜리는 5원짜리잖아요. 예, 예. 100원짜리는 큰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다니지 못했던 돈이라 그렇게 탐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베이에서 예. 여기 엽전 165개를 샀어요. 165개? 100, 예. 그리고 165개 중에 105개 가 당 5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좀 알고 싶어요. 원래 당 5전은 한 5천원 되나? 네. 당 5전은 소매하면 개당 한 5천원 정도는 충분히 하죠. 여기도 중형전도 있네. 중형전도 한 5천원씩 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게 총 몇 개라고요? 총 165개요. 뭐 컨디션 감안해서 한 3천원이라고만 해도 한 50만원어치 되는데. 들었어? 나 50만원 벌었어. 이야. 얼마에 사셨다고? 잘 됐네. 잘 샀네. 오. 그보다 훨씬 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당우전에다가 그 한 개 빼고 다 경자예요. 경자가 가장 흔하게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아. 경자가 아닌 거 같으면은 훨씬 비싸죠. 진짜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가격에 사셨으면 싸게 사셨으면 아주 많이 싸게 산 거예요. 대박인데 대박. 그냥 2,000원이라고만 해도 33만원이. 오. 나 33만원에 사라고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진짜요? 120불 샀다고? 예, 120불. 그러면은 한 15만원 샀으니까. 15만원 샀다면 더블이요. 더블 이상 되네. 잘 사시네. 근데 그것도 요즘에 들었어요. 사장님 그 코인북은 있잖아요. 그 뒤로 막 주문이 빗발쳐서 우리 가지고 있던 거가 바로 다 분주됐죠? 다 분주됐다며. 근데 그 뒤로 계속 또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예. 사실 또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어서 여기 예. 와 뭐 써본 사람들이 자꾸 이걸 찾고 이걸 꼭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아주 세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들었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코인북을 사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그건 한 개당 얼마죠? 우리가 59,500원. 그 코인북을 사고 싶다면 우리 김 사장님한테 코인북을 다시 사시면 됩니다. 총 몇 개 만들었어요? 이번에 500개 만들었어요. 500개.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거 아시죠? 여기 땅에서 나오는 엽전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사장님 보러 오세요. 우리는 오늘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짜잔! 수지뱅크에서 저는 고려 화폐 두 매를 샀고 조선 통보 두 개 샀고 신기한 동전을 많이 샀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찾은 상병 동부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뭐 희귀한 상병 통보를 있긴 한데 우리 당 1전, 당 2전, 당 5전은 한 2에서 5천원 만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화폐를 수집 하고 싶다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 사장님입니다. 꼭 수지뱅크 쿠리어로 오셔. 저는 오늘 진짜 큰 팬 만들었습니다. 여기 수지뱅크 쿠리어에 간다고 해서 저 여기로 만나주고 제 첫 사인을 해줬어요. 진짜 막 너무 감동해서 울 뻔했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영상을 좋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딸랑딸랑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다음에 최신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